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각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눌 텐데. 7つの教会に7つの教会のイエス様の御言葉を持って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が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ペルカモの教会へのイエス様の御言葉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이 버가모 역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ペルカモの地域もまた偶像崇拝が蔓延するところでした. 그 가운데서도 유명한 그 신을 섬겼었는데 彼らはとても有名な宮女に仕えていました.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という神に仕えていました. 지금도 그 거대한 신전이 남아 있고. 今でも巨大な神殿が残っています. 그들이 섬겼던 신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彼らが仕えてたその神の銅像が建てられてあります. 곳곳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至る所にその絵が描かれてありますが. 근데 신기하게도 그 신이 갖고 있던 그 지팡이에는 항상 뱀이 감겨져 있습니다. 저는 아스크레피오스도 감히노 그 쯔에니와 있지모 헤비가 아노 마이테아르 조타이난데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이 뱀이다라고 믿겼습니다. 에소데 히테비토와 아노 아스크레피오스という 감히니 치카를 와테르노와 헤비난다 또 못테마스. 그 뱀에게 절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레데 소노 헤비오 오지기오 시테 오간다리 시셨단데스네. 또 버가모 역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다. 페르카모노 교회인 페르카모노 지역도 맞다. 로마 황제를 숭배시켜있대 오지기오 했다리 했다는데.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 버가모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 숭배는 더 심했습니다. 맞다. 로마의 수도가 페르카모노 지역이 왔다는데 로마 황제의 숭배와 또때모 희도이 모노데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버가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코노요나 페르카모노 교회에 대해서 예수様이 코노요니 이때ます.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왕자가 아르도쿠로다 또 사탄이 붙잡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토라에라레테이루 지역이다 또 의미입니다. 이런 버가모라고 하는 우상으로 그 가득 찬 이런 영적 이런 피폐돼 있는 여가 이 버가모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레이트기니 알아사레테이르 아노 페르카모노 지역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못해 하이트 있다 와케데스. 그곳에서 부활 예수를 전했습니다. 또그대 요미가에라레타 예수님을 스타에마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군 복음을 스타했단데스.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순교들도 당했습니다. 오크노 학가이 또 맞다 준교사레르 히토모 오크 이마시다. 그런 가운데 믿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아까도 요한데스けれども 예수様을 救い主として 신지를 시다치가 集まっていました.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카레라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소야테 다테레타 교회가 페르카모노 교회です. 이런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 또 책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このような 페르카모노 교회에 예수様は 称賛と 叱責 비난의 言葉を 言ったんですね.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맞아요. 称賛의 言葉です. 우리가 그것을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페르카모에의 称賛의 言葉を 持って 우리たちも 称賛을 얻기를 べき 것도 行いましょう. 본문의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본문도 13절에 예수様は このような 称賛의 言葉を します. 네가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안다. 私は あなたの 住んでる ところを 知っている.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そこには 사탄의 왕자가 ある.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느니라. 私は あなたが 私の 名を 固く 保っているのを 知っている.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즉 사탄이 사는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을 때 너희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私の 忠実な 証人 안테파스가 사탄의 住む あなた方の ところで 殺された 時でも 私に 대하する 信仰を 捨てなかった.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니오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노 페르카모노 교회와 예수님의 弟子である 안테파스という 人が いわゆる 단년 복시として 勤めていました. 오직 부활 예수만을 전했고 ただ 요미가에라레타 예수様 のみ 伝えました. 오직 믿음으로 이 교회와 또 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ただ 예수 のみ という 신고의 모토で 교회와 또 세초사치의 신고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는 성도들과 함께 로마 황제 숭배 거부를 했습니다. 소시데 안테파스와 세초토모니 로마 王に 로마 코트에 대하여 구조수와 이레아요 교회시테마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多くの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 핍박이 심해지는 겁니다. 박해가 힘이 마시되 뭐 희독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안티바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수하이 레아를 쓰는 사람들이 안티파스를 捕らえて 連れてきました. 그리고 버가모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처형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르카모의 지역에 크리스천의 目の前で 미세시메토시테쇼케이시마시다. 용광로에 쇠물을 넣는 용광로에 이 안디바를 집어넣습니다. 오키나 루츠보가타노 로우노나카니 안테파스를 스키오토시마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소노 로우노나카데 야키고로사레테 시마탄데스네. 그 광경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소노야나 코오케오 페르카모노 교카노 세이토다치가 메노아타리데 미탄데스. 그런데 그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손의 아까데모 예수님의 남아요 갖다고 타모떼 있다, 니기떼 있다 또 예수님이 시작했다. 그리고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은 그 지원이 사이그마데 시자오 가감하나갔다.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것도 예수님은 호메타와케데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그랬습니다. 그 본문에 나의 충실한 시호닝 안테파스도 예수님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마태는 큰시는 아까도 아나타가타와타시노 쇼닝이 나리마스 쇼닝도 나리마스도 이마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와타사시 우마타 예수사마니 쇼닝토시데 요바레테이룬데스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요미가에나타 예수사마오 스타일을 쇼닝토시데 와타사시모 요바레테이마.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그는 요노라카가 오와리지나쿠테 천국이 아는 것도. 복음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후쿠잉은 니기리시메테 예수사마오 신지를 신고모테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 다니노 시디아로 지옥군이 어찌 이라레지지 천국군이 이쿠다메니. 그래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소리하는 것도 아카지스루 쇼닝스루 쇼닝토시테 와타사치와 메사레테르네스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스카라 와타사치모 이카나루 조쿄노나카니 이요토모 예수님의 이름 끝까지 붙잡고 예사마노 미나오 사이구마데 카타쿠 타모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붙잡으면서 예사마노 신지루 신고 니기리시메테 예수님으로부터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충실한 시오닝다도 호메라레르 모노니 나를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 그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이 시선을 두고 집중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ただ 주께서 이타다쿠 모노바카리 믿음에 그라스じゃなくて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として 이끼를 소녀나 고코로 스가타가 필요한데스. 우리를 예수님이 증인되라 했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예수님의 증인도 나리나사이또 예수님から 이와れているからです. 그래서 우리도 그 버가모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베르카모의 교회의 스즈다치가 예수님한테 호메라타요니 우리たちも 오나지쿠 쇼상을 기르요니 시마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책망을 하시는데 또 예수님은 시세키 신앙모 するんですね.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どういうことを 신앙사렸다のか それを 調べて 오늘 사는 우리들 똑같은 책망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今を生きる 우리たちも 오나지 신앙을 기르고도 ないように 시마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나타노우치니 발람의 오시에오 호지테이르 히토비토가 이루토 이마시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느니라. 발람은 바라크니 오시에테 이스라엘 히토비토노 마연이 츠마지키노 이시오 오키 구조노 카미니 사사겠다 타바모노 타베사세타 또 이마시다. 음란을 행하게 했느니라. 맞다 후신고 오고나와세다. 그리고 너희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맞다 아나타노 도코로니모 니콜라이하노 오시에오 호지테이루 히토비토가 이루 또 이마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후타치노 땡고 신앙시단데스네. 여러분 초창기에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함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성장했었습니다. 사이쇼노 この 페르카모의 교회의 신자들은 안티파스와 ただ 예수 のみ, ただ 신고 のみ, として 신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고 しかし 이례적 지도자である 안티파스가 준교されました.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서 そして 박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가모노 교회와 또 세도たちは どんどん 変わっていきました. 그래서 그런 버가모 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このような 変わっていく ペルカモの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요.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나타가타노 우치니 발람의 오시에요 호지테이르 히토비토가 이루.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콜라이하노 오시에요 호지테이르 히토비토가 이루.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고니온 시스테기시 비난시다 와케데스. 여러분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민나산 발람의 오시에토와 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마가 구약 시대의 민수기에 出ている 니세 유괴자 발람의 것도 아겠다 와케데스네.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 발람은 이스라엘을 타면이 돈나 것도 했던데시오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から 出てきた 이스라엘 타미와 가나안에 向かって 進んでました.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しかし 모압의 군의 왕이 예수 하나님과 함께 오래를 이스라엘 타미たちの 것도 恐れていました. 그래서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압의 왕은 발람에게 대금을 渡しながら 이스라엘에 노력을 가게를 요니 頼みます. 그때 발람이 큰 돈의 욕심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발람은 その 대금에 目が 그란데 それを その 요구를 受け取りました. 그래서 세 번씩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시카시 3회も 이스라엘에 노력을 가게 요도시たんですが 3회も 실패し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알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네, 사이고니 그 발람과 모압의 왕이 사크리아크를 오시에른데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타미가 시딤という所に 도도마테이르 도끼노 것도です. 모압 왕에게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모압의 왕이 발람과 고유데스. 모압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만 고르십시오. 모압은 무스미다치의 낙가에 가장 기레이나 무스미다치를 이라비나사이. 얼굴도 예쁘고. 가라다모 기레이. 몸도 예뻐야 됩니다. 가오가 기레이. 가라다모 기레이나 무스미다치요. 어정쩡하게 뽑지 말고 기비시하게 뽑으십시오. 주또 한파니 에라분지 아리마생요. 정말 예쁜 여자들만 뽑으십시오. 도토비 기레이나 무스미다치를 이라비나사이. 그래서 모압왕이 미스 모압을 이제 다 뽑았어. 네, 미스 모압의 조세다치를 아츠미마시다. 그리고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시딤에 도도마테르 이스라엘의 소노 진영을 하테르 도쿠로지 가노조다치요 미옥 오쿠탄데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아니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근데 모압의 남자들이가 아,すごく 기레이나 조세잖아요. 또 모압의 이 여인들은 또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모압의 무스미다치야 도대 교육을 얻게 送られたんですね.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를 보면 이렇게 막 유혹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스치를 보면 그러니까 유학을 するように 교육을 얻게たんです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음란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유학에 맡게 후신코를 行う 그리고 완전히 모압 여자들이 빠졌어요. 근데 모압은 무스미다치니 그냥 급이닦게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리고는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부월이라고 하는 음란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소시대 아겟군이 その 모압의 무스미다치가 使っていた 바알 페레오という 구조 가미요 오가무요になったんです. 모압 여자들이 제사했던 그 제사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근데 지분도 구조니 사사겠다. 저는 이케니의 食べ物を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食べさせました. 그리고 자기들이 그 섬기는 바알 부월 신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알 페울이 이스라엘의 오토쿠다치요 오가마사셋단데스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먹는 것까지는 그럴지 모르지만 절하는 건 아닌데 망설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와 물론 食べ物まではいいんだけど、ここで拝むまでは違うんじゃないかと思ったんですね. 모압 여인들이 머리 한번 넘겼습니다. 근데 모압의 무스미다치와 가미우다케 고 나댔단데스네. 절해줘, 절해줘. 오간데 조다이, 오간데 조다이 했더니 시단데스네. 바로 남자들이 막 전하기 시작했어. 쓰르또 뭐 쓰고 하이또 시대네. 오감이 하지 못했던데. 그리고는 그 바알 부월 신전 안에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소시대, 소노 바알의 구조의 신전의 소노 낙가에 후신코를 行ったんです.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그는 후신코를 나이 카레라 오메테 시우의 이카리가 모여갔다 또 가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남자들 그리고 음행을 행했던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소노도끼 구조리아였다. 소시대 후인코 꼬났다. 단세자치와 미나고로 신이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전염병, 연병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소시대 이스라엘의 진영에 갇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전염병, 심바츠という 사박기요 그다시단데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때 죽은 자가 2만 4천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또 소노 심바츠데 신다모노는 2만 4천닝 되었다고 가했다.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나지요니 구조리하시루 후인고 오코나테루 세토가 페르카모르 교회까지 이렇다는것입니다. 또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다 니골라이하노 오시에오 호지테르 히토비토가 이르토 이테르데스. 니골라당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니골라이하노 오시에와 센시모 하나시타고 또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다. 네 소노모노와 지레이나 모노데야. 네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다 니크와 개가렸다 모노데야. 그러니까 마음만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넌 구원 받는다. 내가 나타 고코로데 예사모 신지레 신사에 쓰레바 스쿠바레른다요 때 오시에. 몸이 무슨 죄를 저지르든 그 몸은 원래 더러운 것이니까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저는 닉타임부터 쯤이 오가시다 때, 그는 가라다 모두 개가렸다 모노다까라 감기 아리마센. 이런 것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니 오시에요 호지테르 세토가 이르토 신안시다밖에 됐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창기에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담임했던 안디바와 함께 정말 영적으로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사케오도 있다요니, 그는 베르카모노 교회의 세토들이와 사이시는 안테파츠도모니 아츠이 신고 못했다 교회이데시다. 오직 부활 예수만을 바라봤던 그런 교회였고. 다다 부활츠노 예수 노미 신지테 미야게테 있다 교회이데시다. 하나님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였고. 그때 예수만이었대 시도츠니 사레테 있다 교회이데시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텐니 누조미오 오이테 이키테이루 교회 세토데시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았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학가이노 나카데모 예수사마오 니기리 시메테 소시테 소노 다했다 교회데시다. 그런데 한순간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가 끌려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시카시 아르도키 시비노리테키 시도이샤가 스테카레 준교 사레마시다. 핍박과 환난 끝까지 버텼지만 간랑 소시테 학가이오 다해 시노보오토 오모탄데스나 끊임없이 오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 성도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나고 세마테그루 간난냐 학가이니 뭐 세투상다치와 스카레테 있단데스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시테 오소레 하지메탄데스. 그 핍박과 환난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노 학가이야 간난니 다시테 오소레가 메바이 하지메탄데스. 여러분 환난이 핍박이 무서워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간난 학가인이 다시 오소레가 쇼지다っていうことは 신구가 오치다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년 아까도 고 오모탄데스네. 왜 남들은 다 똥똥거리면 잘 사는데. 민나 락근이 그라시데르노니. 나는 왜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나제 와타시와 간난 학가인의 낙가데 이키나키레바 이키나인다. 내 가족들은 私の 가족, 내 자녀들은 私の 子供, 왜 그런 핍박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나제 고려나 학가이, 실제 간난이 아워나키레바 이케나인다.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오모이 신고 나쿠시테 있단데스.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로마 황제도 함께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 버렸어요. 저는 아까데 교회가데 예사마오 레아시테 이나가라모 소시테 아노 구조 레아이오 스루 소유 교회도 세토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교회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또 뱀신에게도 절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돼 버렸습니다. 교회도 예수様を 레아시테이나가라모 헤비노 가미 오간데이루 소유나 교회 세토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요니 이와레루 마마 세상 앞에 무릎 꿇고 그노 요노 요니 시자오 가간데시마우 세상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돼 버렸습니다. 요노 나가레니 나가사레루 교회 세토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런 교회에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살리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소니오나 베르카모노 교회의 세토니 예수사모와 이노치노 미치요 오시에마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와 주록세스니 예수사모와 고니오니 오시아이마시다. 회개하라. 그야라타메나사이. 그 이외에는 말이 없습니다. 뭐 고래 이가니와 아리마센. 회개하라. 다다 그야타메나사이. 회개하라. 그야라타메나사이. 그리고 그 회개했을 때의 결과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말씀해 주시는. 소시대 그야라 타메테 까라노 결과 그야 타메요 시나이 느끼려바 도나르 가운데 다시대모 이마시다.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록세스 데스. 너희는 회개하라. 그야라 타메나사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모시 소시나이 나라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에게 심판을 명하리라. 私はすぐにあなたのところに行き、私の口の剣を持って戦おう。내가그들과싸우리라。私は彼らと戦おう。무슨말씀입니까？これはどう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か？민수기25장에서믿음없었던이스라엘백성들에게하나님심판했던것처럼내가너에게가서내입에서나오는검으로너희를심판하리라고하시는말씀입니다。민수기25章で審判で裁きを受けた人々ように私があなたのところに行って私の口から出る剣を持ってあなた方と戦うという意味なんです。그런데너희가회개했을때성령이너희에게말씀하시는그말씀을들었을때어떻게한다고그다음에말씀을하십니까？しかしあなた方が悔い改めのことができるならば聖霊が教会に言われることを聞いてその通りに行うならばどうなるかと。17절을보면너희에게만나를주겠다라고했어요。주다나세스님과만나와타이루또예수예수새이름이새겨져있는흰돌을주겠다라고했습니다。新しい名前が書かれている白い石を与えるとおっしゃるんです。여러분만나가무엇을상징합니까？まず皆さん、マナは誰のことなんでしょうか？만나는예수님을뜻합니다。マナは예수様のことです。그래서요한복음6장51절에보면이렇게말씀하십니다。요한의복음6장51절に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예수님은하늘에서내려오신생명의떡이라。예수様は天から下ってきた生きる빵である。그러니사람이그떡을먹으면영생하리라라고했어요。そのパンを食べる人は命を得られると書いてあります。회개할때예수님을주겠다고했습니다。悔い改めれば、イエス様を与えると。예수님이내안에내가예수님안에있는것입니다。イエス様が私のうちにとどまり、私がイエス様のうちにとどまることになります。또그다음에무엇을준다고했습니까？またイエス様が何を与えると言いました？새이름이새겨져있는흰돌을주겠다고했습니다。新しい名前が書かれている白い石を与えると。그무슨뜻입니까？これはどう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か？하나님의인정하심입니다。これは神様に認められ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하나님의상급입니다。神様からの報いがあると。여러분그당시초대교회때이스라엘이어떤경기를했을때그경기에이긴사람에게무엇을주었냐면当時イスラエルではあの競技が行われてその競技から勝利した人にはあるものが与えられました。그이긴사람의이름을흰돌에새겨서상으로줬습니다。それは優勝した人の名前を白い石に刻んでそれを賞としたと。그리고그상을갖고있는사람만따로모아서잔치를베풀어줬습니다。そしてその白い石を持つ優勝者だけを別のところであの宴会が設けられました。그것이오늘날의트로피로발전했습니다。それが今日のあのトロフィーのように変わったんです。예수님께서너희가회개하면イエス様はあなた方が悔い改めをするならば만나를주겠다。マナを与えると새이름이새겨져있는흰돌을주겠노라했습니다。そして新しいあなたの名前が書かれている白い石を与えると。이말씀이무슨말씀입니까？どういう意味ですか？회개하라。悔い改めなさい。그리하면네가내안에내가너안에있으리라。そうすれば私があなたのうちにとどまり、あなた方は私のうちにとどまることになります。그리고너희는그믿음으로세상에물을꿇지말고세상을이기라。そ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この世に舌をかがむことなく世に打ち勝ちなさい。그리고하나님아버지의생명책에너의이름이기록되게하라。そうすれば命の書にあなたの新しい名が書かれ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그리고믿음으로천국잔치에참여하라는뜻입니다。信仰を持ってそのようにして天国の祝宴に入りなさいと。사랑하는여러분아시는皆さん여기까지가예수님이버가모교회에하신말씀입니다。ここまでがペルカモの教会のイエス様の言葉でした。오늘을사는우리들도마찬가지입니다。今日を生きる私たちも同じなんです。우리가예수님을믿기에하나님으로부터받는축복도있습니다。私たちは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から神様から受ける祝福があります。근데우리가예수님을믿기에받는핍박도있고환난도있습니다。しかし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から受ける患難や迫害もあるんです。또우리가예수님을믿기에절대무릎꿇지않아야될곳에서무릎꿇지않아야될일이있습니다。また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から膝をかがんで拝まってはならないものもあるんです。근데오늘말씀에나오는버가모성도들처럼しかし今日の本文に出るペルカモの教会の生徒のように그핍박과환난이무섭다고迫害や患難に対して恐れてしまい싫다고뭐嫌です내가족이내자식이그런환난을어려움을겪는것이싫다고私の家族子供が患難や迫害に遭うのはもう嫌ですと믿음을버리는많은크리스찬들이이세상에는있습니다信仰を捨ててしまう多くのクリスチャンたちが世の中にはいます。그래서예수님도믿지만세상도함께살아가는
それで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んですが、この世も愛して生きる人たち。예수님도믿지만또세상이원하는우상을사랑하는イエス様を信じ、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んですが、この世の空情に対しても仕えている。또예수님도믿지만또예수님보다더사랑하는무언가를갖고 있으면서사랑하는크리스천들이있습니다예수様を愛しているんですが、イエス様よりももっと愛している何かを持って暮らすクリスチャンがいるんです。여러분우리들가운데서우리들의삶이그런비슷한모습이있다고한다면皆さん私たちの人生生活の中でそれと似たような姿があるならば하나님보다더사랑하는또무언가가있다면神様よりももっと愛する愛している何かがあるならば하나님반세상반으로살아가는우리들의모습이있다면神様半分요한문という心が分けられているならば예수님께서버가모교회에말씀하셨던것처럼예수様がペルカモの教会に言葉をおっしゃったように우리회개해야될줄믿습니다私たちも悔い改めましょう철저히회개해야될줄믿습니다徹底的に悔い改めるべきなんです바로그회개하는것이발람의교훈을따르지않는것이기때문입니다悔い改めることがまさに바람의오시에に従わないことだからです회개하는것이悔い改めることが니골라당의교훈을따르지않는것인것입니다니골라이하는오시에に従わないことになるからです회개하는신앙생활속에서悔い改めをする信仰生活の中예수님이말씀하신만나를받으시고예수様がおっしゃった만나を受け取り또우리각자한사람한사람의이름에새겨져있는영적인흰돌을받으셨어また私たちそれぞれの名前が書かれている霊的白い石をいただき예수님이우리에게원하시는세상을이기는믿음을가지셨어예수様が私たちに望んでおられるこの世に打ち勝つ信仰を持ち어린양의천국혼인잔치에우리모두영광스럽게들어갈수있기를주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天国の高一時の婚礼の祝宴に輝く者として入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아멘아멘세상에서살기위해서라고하는이유는예수님앞에통하지않습니다この世の中で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からという理由はイエス様の前ではその言い訳は通じません。예수님이그일곱교회에말씀하신그모든것들이무엇입니까皆さん、イエス様が七つの教会に対する言葉はどういう内容なんですか세상에서어떻게사는것어떻게하면많은것을취하는것단한마디도하신말씀이없습니다この世に対して世のものを手に入れるこの世の中でどうすればいいのかその世に関する言葉は一つ一言もありません나를향한믿음ただ私への信仰나를향한믿음이있느냐없느냐만그것만보고계십니다私への信仰があるかどうかそれだけを主は見つめているんです。그믿음때문에환난을이겼을때칭찬하셨고このような信仰を守るために観念に耐え忍ぶ時に褒められました환난앞에무릎꿇었을때책망하셨습니다観難に迫害に膝をかがんでしまった時には非難しました。우리들의이신앙생활의목적이皆さん私たちの信仰生活の目的は좀더잘먹고もっと良い그릇욕구食べるために좀더잘입고もっとよく服を着るために、좀더편하게살기위한것이우리의신앙의목적이라고한다면、もっと楽に暮らすことが信仰の目的とするならば、그신앙의방향이너무틀렸습니다。それは信仰の方向性が間違っているんです。하나님이원하시는신앙의방향은、神様が願う信仰の方向は、어떤상황속에서도、いかなる状況の中でも、나를사랑하느냐입니다。私を愛しているのかです。네가어떤핍박과환난을받으면서도。いかなるあなたがいかなる反乱反乱や迫害を受けているんですが。네가나를사랑하느냐입니다。でも私を愛しているのか。우리가예수님을사랑하기때문에이곳에모였습니다。私たちはイエス様を愛しているがゆえにここに集まってます。무엇을더얻기위해서세상것을더갖기위해서이곳에모인것이아닙니다。何かもっと欲しいから世のものを持って得たいからこのところに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이예배라는것도그렇습니다。礼拝というものもそうなんです。예수님을향한우리의사랑의표현입니다예수様への私たちの愛の表現なんです그사랑을하나님께표현할때この愛の表現を神様に表す時하나님우리를칭찬하시면서神様は私たちに称賛の言葉を우리한사람한사람예배를받으시면서私たちの礼拝を受け取りながら하나님의축복된자녀로삼으시는것입니다神様の祝福の子供として私たちを受け入れてくださるんです그런하나님의자녀들이세상에서살때그들을지키시는것이고このような神様の子供にされた私たちが生きる時に守ってください그들에게필요한것이있을때먼저하신하나님께서부어주시는것입니다必要なものがある時に先に知っておられる神様が満たしてくださるわけです사랑하는여러분愛する皆さん우리삶속에서어떤힘든가운데있다할지라도皆さん生活の中で苦しい時にあろうとも또기뻐할일이있을때라도また喜ぶべきがあろうとも주예수그리스도에게향한우리의사랑이
변치 않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가 가난한 것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요. 니기리 심에 이슈 인연이 마시오. 나의 주,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와가 슈, 슈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와타시가 슈요 아나타와 아시데마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카나루 강추루 나카니 이오토모.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와타시노 스쿠이루시 예수 그리스도 아시데마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슈요 와타시도 도모니 있대 구다사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슈 아이스루구나 아니오테 구나 요니 우치 가츠 고토가 되기를 요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스키 있대 구다사이 세리사마토.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에 아게테 이로테 기마쇼.